넷플릭스 솔로지옥에 출연해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유튜버 프리지아가 명품을 가품으로 착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악플 세례를 받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솔로지옥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튜버 프리지아가 명품 짝퉁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프리지아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570만원대의 V브랜드의 명품 목걸이 디자인이 정품과 다르다는 것이 의혹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또 넷플릭스 솔로지옥에 입고 등장한 디사 튜브톱 또한 가품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죠. 해당 튜브톱은 디사에서 출시한 적이 없는 디자인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착용해 화제가 된 샤넬 크롭 티셔츠는 1990년대 빈티지 샤넬 디자인으로 단종된 상품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프리지아는 브랜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비판부터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악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플러들은 프리지아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선 댓글을 달며 금수저 이미지인데 충격이다. 짝퉁인 걸 알고 사는 게 더 문제이지 않냐? 여태 보여왔던 금수저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완전 실망이다. 유복한 집안인 척 하더니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에 프리지아 팬들은 참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 많다. 이때다 싶어서 욕하는 사람도 많겠지. 아직 확실히 뜬 것도 아니고 레카 유튜버 및 기자들 뇌피셜인데 득달같이 달려와서 욕하네. 유명해지니까 이젠 여기 와서 난리들이네. 팩트체크되고 그때 비판받아도 안 늦다. 자꾸 남의 집안 사정 수저 따질 시간에 본인이나 이래서 부모님 효도시켜드려라 라는 등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유튜버 프리지아는 이와 관련해서 아직 어떠한 입장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유튜버 프리지아의 짝퉁 착용 논란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